네, 오늘은 그 코타키나발루 쇼핑몰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 쇼핑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쇼핑몰이 많아서 어디를 해야 될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쇼핑몰은 센트레 포인트, 센터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시내 딱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고 보통 중저가입니다. 그래서 선물용으로 선물을 저렴하게 사기 좋고요. 환전이나 많은 것들이 다 같이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위치도 보면 이쪽으로 가시면 워터프런트가 있고요. 워터프런트 한 100m 있고 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그 웰컴 투 시푸드가 있습니다. 시푸드 많이 먹는 데 있죠. 여행객들이 많이 가서. 그래서 찾기도 쉽고 위치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그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환전이라든지 뭐 필요한 물건 어디서 파는지 뭐 망고 뭐 이런 거 좀 아이템 물어보시면 여기서 알려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여자분이 계시니까 지도도 줄 겁니다. 네.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1층을 일단 한번 보시죠. 1층인데요. 여기 한 5층까지 돼 있을 거예요. 네. 저 위에도 더 있어요. 지붕에 식당들이 있는 데고요. 여기 보면 이제 환전소랑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 관련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화장품 더 바디샵도 있고 자파들이 다 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다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또 마사지 샵도 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또 심카드도 곳곳에 있어요. 파는데 그래서 핸드폰 심카드도 여기서 사면 좋아요. 정말 저쪽에 있는데 가보시도록 저쪽에서 오시면 이렇게 핸드폰 업체들이 많아요. 네, 여기서 심카드를 사셔도 돼요. 네. 사실 때 여기 업체가 유통 통신회사 4개 있거든요. 디기, 뭐 한링크, 맥시스라고 있는데 디기가 제가 싼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비슷하고 여기도 환전소가 있어요. 또 그래서 사실 때 비교가 사세요. 네. 그러면 좀 더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층은 대략적으로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어라면 먹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KFC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반대편에 KFC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소소한 것들 음료수라든지 네, 작은 먹거리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마트가 있어요. 되게 고급스러워졌는데 여기서 선물을 사시면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뭐 커피라든지 뭐 망고 뭐 젤리 망고라든지 여기서 선물을 사실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네. 되게 좋아졌네요. 네, 전에보다. 그래서 여기서 말레이시아 음식들이라든지 선물용을 사시기를 권합니다. 2층이에요. 2층인데 비슷해요. 예, 그렇죠? 쇼핑몰에 있어야 될 것도 뭐 신발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아울렛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용으로 입을 옷 여기서 퀄리티가 괜찮아요. 네, 폴로도 있고 가격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샌들 또 괜찮고 가격에 비해서 괜찮은 물건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폴로 있네. 예, 있으니 2층에서 요 아울렛 여기 이제 3층인데요. 슈퍼박스 저쪽에 안에 아디다스 나이키 신발 자가를 팔아요. 5,000원에 약 7,000원에 그 정도 하고 여기 보시면 뭐 자파 위주인데 여기도 엄청나게 이제 그 생활용품이나 배터리나 뭐나 필요한 거를 되게 싸게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액세서리류, IT 디바이스 액세서리류를 또 저가로 싸게 파는 데가 있어요. 배터리나 뭐 USB나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네. 여기 와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4층의 특이한 부분은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도 아울렛이 하나 있어요. 그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아울렛몰. 그래서 브랜드된 옷들 1년, 2년 지난 것들을 되게 싸게 살 수 있어요. 네. 저는 아울렛, 요 아울렛 되게 좋아해요. 네. 괜찮은 옷들이 많고 퀄리티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 4층이었으면 FS라고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쿠아 슈즈와 워터별
싸네. 그러니까 뭐 아쿠아슈즈나 이런 것도 여기서 하시면 되나요? 여기 FS 보시죠. 예, 여기가 되게 유명한, 말레이시아에서 유명한 아울렛입니다. 여기서 샌달이나 여름 옷들, 한국에서 사시는 것보다 여기서 싸고 퀄리티 다 좋습니다. 예, 만져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예, 여기 4층에서 이 아울렛도 그래서 쇼핑하시는 거, 옷 같은 거, 여름 옷, 가을 옷. 예, 좋습니다. 샌들 한 15,000원짜리 샀는데, 이런 유인데, 와, 이거 색, 이것도 두 겹으로 되어 있네요. 탄력이 너무 좋았어요. 아무리 오래 신어도 탄력이 살아있어요. 고쳐 신고 막 이랬어요. 아, 요거 같은데? 아니, 여자 거네. 예, 그래서 보통 한 7,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하는데, 예, 고무가 좋아요. 예. 여기 고무가 나잖아요. 그래서 고무 퀄리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신으면 되게 푹신푹신하고 탄력이 또 살고. 네. 여기 또 여기 한 2.7 정도 곱하시면 될 거예요. 네. 여기가 4층 여름에 필요한 것들 여기서 사시면 5층입니다. 좋고요. 5층인데 와, 놀란 게 뭐냐면 아, 여기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아, 전혀 없었는데 손님들 안 올 텐데. 그리고 여기 운동화. 얘가 참 옛날에는 최고의 쇼핑몰이었는데 세월과 함께 새로운 쇼핑몰이 생기면서 좀 퇴보했어요. 그래서 월세가 싸요. 그래서 그러니 가격도 싸겠죠. 그래서 저렴한 쇼핑 하고 싶으면 요 센터포인트가 좋습니다. 비싸고 좀 다양하게 고급스럽게 하고 싶다면 여기는 아니에요. 명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물용으로 저렴한 것들을 사고 싶다면 저 센터포인트를 추천하고요. 왔는데 와, 회전식당이 생겼네. 와, 회전식당이고 맛있어. 가격 한번 볼까요? 1,000원에서 2,000원짜리인 것 같아요. 접시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중국 식당이 있어요. 전 여기서 좀 저건 이제 새로 생긴 것 같고요. 여기서 음식 괜찮습니다. 네. 자리도 넓으니까. 근데 러시 피크 타임에는 사람 많아요. 자리 없었으니까 여기서 식사. 여기도 하나 생겼네. 90s. 오, 뭐야 이거. 와. 네, 여기 돼지고기 없다고. 네. 고급스럽게 하나 생겼네요. 레스토랑이. 5층 식사를 너무 사람 많으면 5층 와서 좀 한적하게 하시면 네 군데 정도 있어요. 1층에. 그래서 이쪽에도 있고 저쪽 안에 들어가셔도 있고 뭐 저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래요. 네, 저 여기도 보시면 한정소가 있는데 이거 문을 닫았네요. 그래서 한 세 군데 정도 비교해 보시고 네, 하시면 돼요. 네, 하시면 되고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환율이 좀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다 안 봐서 네, 줄 많이 쓰면 일단은 괜찮은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한전소인데 여권이 필요 없습니다. 네, 필요 없고 비교해서 하시면 되고 여기 유기농 제품 파는 데 있어요. 네, 코타키 노니가 유명한데요. 동남아에 왜냐면 이게 노니라는 게 외국 사람들한테만 유명해요. 그래서 노니를 구입하고 싶으면 그 깨끗하고 질 좋은 노니를 구입하고 싶으면 여기로 오시면 돼요. 여기 한국 분이 하고 계세요. 대단하시죠? 코코넛 같은 거라든지 남줄 거 말고 내가 먹을 거. 네. 가족들이 먹을 거는 여기서 사시면 좋고 그 선물 줄 거는 1층 가서 마트 가서 사시고 내가 먹을 거나 선물용 식구들을 위해서는 여기서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도 방문해서 네, 비교해 보시고. 네, 저희 사장님이신가요? 아, 대단하세요. 네, 저희는 말린 과일 전문점이면서요. 논이 같은 거는 제가 직접 따서 말리거든요. 굉장히 깨끗하게 씻을 때도 식초물로 깨끗하게 이제 씻어갖고 직접 말려요. 말려서 이제 티를 감추시면서 한국에서 논이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오셔서 깨끗한 걸 구하시면 식구보다도 저렴하게 드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연하게 저 1년 전에 없었어요. 근데 한국분이 딱 계셔가지고 너무 놀랐고 또 여자분이. 야. 예, 네, 그럼 많이 파십시오. 건강하시고. 예. 아마 비교해봤을 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여기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1층에서. 1층에요. 저기 오시면 요 환전소가 있고요. 와, 저기 말린 과일 파는 데가 있고요. 와, 장난 아니네. 여기 또 안에 가시면 1층에 마사지 샵이 있어요.
저도 자주 이용했던 곳인데 가격이 저렴해요. 근데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 잘해요. 네. 그래서 오시면 쇼핑하시고 피곤하시면요 1층 마사지샵에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격을 제가 찍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네.